칠남선교회 봉사부입니다. 칠남선교회는 60대 초반의 봉사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에는 칠남선교 원래회 예수소망음악회 공연을 하였는데 그때 드린 찬양곡을 올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기로 작정하는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팔람 회장님이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신년 할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없지만 우리 임원분들은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새해 첫 모임인 만큼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마음에 살아계셔서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교회 사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성교부장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회개를 하시면 다음에 회장해야 됩니다. 같은 회장하고 또 그렇게라고 해서 말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 또 부담이 되고 걱정도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원래 자주 나오셨죠?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우리 운남 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운남 안 가고 칠남 그랬을 거예요. 아 다시 좀 복귀하신 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가 없어 보시라 그래갖고 긴장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모두를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을 정도밖에 안 해요. 그 뒤에 공장이 오르는데 그냥